メカボシリーズミニカーセデミニカーミサイルド발사되어이모방구이모색종이세장이필요하고요골드노란색두장파란색회색계열한장총세장으로만들수있어요우선미니카에접는 20cm 종이가필요해요흰색이보이게하고네모접기를한번접어주세요펴가지고또노란색을흰색이보이게하고네모접기를접어주세요펴서마지막한장이것도네모접기를한번접어주세요그러면은지금접은거를가위로잘라볼게요가위자를때손조심히하세요마지막한장잘랐으면본체가되는거노란색반반본체용그다음에날개반반파란색파란색은반반중에서한장만사용할거예요이반으로된거를흰색이보이게하고반으로이렇게접어주세요그다음에가위로잘라주세요가위할때손조심히하세요이렇게해서이제우선노란색반반을흰색이보이게하고테이프로붙일게요우선위에테이블에붙이고옆에살짝반만이렇게붙여주세요그다음에옆에서이렇게필요없는테이프는가위로잘라줄게요긴거한장만들었고요노란색을흰색이보이게하고두개붙일게요우선테이블에먼저이렇게붙이고한쪽을반만살짝붙인다음에이렇게들어가지고옆에색종이도붙여서필요없는테이프는잘라줄게요두장노란색길게만들어진색종이를자로재서잘라볼게요10cm자의 10cm 가되는부분을테이프가붙어있는중심에놓고왼쪽으로 10cm 오른쪽으로 10cm 해서표시를할게요그다음에표시한선에
선을 그어주고요. 이쪽도 표시한 선에 선을 그어주세요. 가위로 잘라줄게요. 이거 두 개는 필요 없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cm 색종이 한 장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긴 거 또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하고 자에 10cm 부분을 테이프 붙인 중심에 딱 두고 왼쪽으로 10cm 표시 오른쪽으로 10cm 표시해서 표시한 선에다가 선을 그어볼게요. 선을 그었으면 양 옆에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서 버릴게요. 완성! 여기까지 하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그러면은 20cm 종이 한 장, 또 20cm 종이 한 장, 파란색 얇은 거 두 장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게요. 우선 본체 먼저 만들게요. 본체는 쉬우니까 빨리 접어 볼게요. 양 끝에 X표를 하나씩 접어 줄게요. 세모 접기를 한번 해주고요. 반대편도 또 세모 접기. 그 다음에 펴서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세모 접기. 그래야지 X표가 만들어지니까요. 이쪽도 세모 접기. 그 다음에 피면 양 끝에 X표가 생겼잖아요. 보조선을 접을게요. 이렇게 뒤로 돌려서 세로로 세워가지고 X표의 끝부분에 잘 맞춰서 가로로 보조선을 하나 접고요. 이쪽도 X표의 끝부분에 잘 맞춰서 가로로 보조선을 하나 접어주고요. 이거는 지금 보조선이니까 이렇게 펴주세요. 펴서 뽁뽁 올라오게 하고 흰색이 보이게 뒤집어주세요. 이게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일자선. 일자선을 손가락으로 안으로 모아서 위에서 꽉 눌러주세요. 이쪽도 여기 일자 부분을 손가락으로 안으로 이렇게 모아서 위에서 꽉 눌러주세요. 세모 두 개가 만들어졌으면 뒤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가운데 드라큘라 이빨을 만들어주세요. 드라큘라 이빨.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펴가지고 원상태로 하고 앞쪽으로 돌려주세요. 미니카의 앞쪽. 여기 세모 날개를 잡아서 이렇게 이 세모의 중심 부분 정도에 딱 꽃갈 삼각형을 한번 접고 여기랑 여기랑 거의 동일한 사이즈예요. 그 다음에 이 대각선을 여기 끝에 가장자리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 날개 부분을 여기 가장자리에 딱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고요. 이 대각선을
여기 가장자리에 맞춰서 얇은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완성! 이렇게 접혀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했으면 뒤로 이제 돌려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중심선이에요. 이 중심선에 맞춰서 이 미니칼 뒤쪽 부분을, 이 대각선 부분을 여기다 맞춰서 접을게요. 반대쪽도 이 대각선 부분을 중심선 가로에 맞춰가지고 꽃갈 삼각형을 접을게요. 오징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가로 중심선에 맞춰서 위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여기 가로 일자로 된 선이 중요해요. 그 선에 맞춰서 이 가장자리를 여기다 맞춰서 접을게요. 그때 밑에서 이렇게 날개를 빼주면서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접은 세모랑 그 밑에 있는 세모 두 장을 같이 잡고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해볼게요. 위쪽 다시 해볼게요. 이 날개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접어주세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일자 중심선이 중요해요. 거기다가 이 대각선을 맞춰서 접을게요. 그때 이 밑에 날개를 종이를 끄집어내면서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접은 거랑 밑에 있는 거 두 장을 동시에 잡고 이렇게 바닥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뒤로 돌려볼게요. 완성! 이 미니칼 뒷부분을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서 여기 앞에 있는 꽃갈 삼각형을 잠깐 펴서 이 안에 이렇게 넣어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뒤쪽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껴가지고 들어서 껴가지고 미니카 완성. 그 다음에 날개를 접어볼게요. 날개는 이렇게 노란색이 이렇게 보이게 하고요. 노란색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으로 그 다음에 펴서 이 위쪽 흰색 부분에 네모로 잘라놓은 거를 이렇게 반씩 길게 이렇게 풀로 붙여줄게요. 풀로 붙여볼게요. 이렇게 두고 못 쓰는 종이에다가 파란색을 뒤집어서 풀로 붙일게요. 풀로 붙여서 이 노란색 종이에 중심, 테이프가 붙어있는 중심부터 가로로 길게 붙여주고 남는 부분은 가위로 잘라서 버릴 거예요.
뒤로 이렇게 돌려보면 남았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가위로 잘라서 버릴게요. 이쪽 한 군데 붙였으니까 나머지 이쪽 위쪽에 흰색 부분도 풀로 붙일게요. 파란색을 못 쓰는 종이에다가 두고 풀로 붙여서 이쪽 부분, 위에 흰색 부분 중심에 딱 맞춰가지고 파란색을 붙여주고 이렇게 뒤로 돌리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은 가위로 잘라서 버릴게요. 그러면은 노란색이 이렇게 되어 있고 풀로 붙였으면 뒤로 돌려보면 이렇게 윗부분에 파란색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접을게요. 이렇게 파란색이 위에 이렇게 있고 이 상태로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중심, 테이프가 붙여있는 중심, 테이프가 붙어있는 중심부터 손으로 중심을 딱 표시를 하고 이쪽 끝부터 이렇게 여기 끝 대각선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쪽도 여기 중심부터 여기 끝까지 중심에 손으로 이렇게 잡고 표시를 하고 끝에를 맞춰서 대각선으로 꽃갈삼각형을 접어주세요. 대각선을 이렇게 접었으면 여기서부터 흰색이랑 노란색 여기서부터 1cm 정도 이렇게 내 손 하나 1cm 정도 떨어져가지고 여기 1cm 흰색의 1cm 부분 가로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도 여기 흰색의 1cm 여기서부터 1cm 떨어져가지고 가로로 이렇게 한번 접어주세요. 열면 이렇게 중심부터 2cm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접은 선 부분에 손가락을 여기 사이에 끼고 이렇게 여기 잡고 밑에 부분을 잡고 이렇게 올려서 여기 이 대각선 부분에 끝이 딱 이렇게 오게 서로 이렇게 만났죠? 이 상태로 이렇게 옆으로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 노란색 이 끝부분이 거의 여기에 달랑말랑해요. 이 노란색 끝부분이 여기에 거의 가까워져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이쪽 지금 접은 선 이렇게 엄지로 잡고 이쪽을 손가락으로 넣고 이 엄지로 잡고 이렇게 눌러접기를 할 거예요. 눌러접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여기 이 대각선이랑 얘랑 만나는 그 점에 딱 두고 이렇게 서로 V자 만나게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박지에 날개처럼 이렇게 접어줘요. 그 다음에 이 노란 부분은 이렇게 여기
밑에 종이랑 똑같이 밑에 종이가 보여요? 이렇게 뾰족한 부분. 이 노란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이쪽도 이 노란 부분을 여기 이렇게 밑에 보이죠? 선이? 밑에 비쳐서 보이죠? 그 선 그대로 이렇게 접는 거예요. 이 노란색 부분이 날개처럼 이렇게 이쪽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뒤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돌려서 박쥐의 날개처럼 이렇게 됐죠? 이 부분, 이 윗부분을 접을 건데 이렇게 돌려서 접을까요? 이 상태로 이렇게 두고 이거 한 장만, 파란색이고 한 장만 이 밑에 노란색은 그냥 두는 거예요. 이 위에 밑에 파란색 한 장만 0.5mm 정도 얇게 접어주세요. 끝까지 0.5mm를 접는 거예요. 밑에 노란색은 가방이 두고 그래서 이 끝부분은 거의 이렇게 여기가 둥그렇게 휘어지기 때문에 안 접어져요. 그래서 이 끝을 지금 접은 이 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세모를 만들어주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이 끝에 둥글해가지고 안 접어지거든요. 끝까지 이렇게 일자로 접은 다음에 마지막 부분 여기 끝에를 엄지로 이렇게 눌러서 이 가로선이랑 똑같이 맞춰가지고 여기 뾰족하게 이 가로선이랑 맞춰서 이렇게 한번 접어주는 거예요. 꽃가위 삼각형을. 그 다음에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뒤집을까요? 그러면은 이 노란색 끝에 날개 부분은 여기 가로선 생각을 하면서 가로 이렇게 꽃가위 삼각형으로 뒤에 접어줬어요. 이렇게 접는데 이렇게 있던 날개를 여기 박쥐 날개처럼 생긴 이 부분을 똑같이 일치시키면서 이렇게 똑같이 가로선에서 꽃가위 삼각형이 딱 튀어나오게 접는 거예요. 이쪽도 다시 해볼게요. 박쥐 날개처럼 생긴 이 부분을 겹치면서 반으로 뒤로 이렇게 삼각형을 접을 건데 겹치면서 이렇게 겹치게 똑같이 끝에는 이렇게 뒤에서 보면 이렇게 양쪽에 꽃가위 삼각형을 접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 노란색 부분 이 노란색 부분은 세모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세모를 안으로 조금 접어서 끝이 뭉뚝하게 네모로 접은 다음에 이렇게 뒤로 원래 있던 대로 넣어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이쪽 우선 살짝 이렇게 펴가지고 조금 전에 접은 부분을 펴서 이 노란 삼각형이 너무 뾰족하니까 뒤로 이렇게 세모를 접어서 뾰족한 부분을 뭉뚝하게 하고 이 꽃가위 삼각형을 원상태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접었으면 저번 메카보 동영상에서 접은 꼬맹이 미니카를 이렇게 뒤에 접었었는데 꼬맹이 미니카 뒤에 접은 걸 이렇게 펴가지고
이 파란색과 노란색 사이에다가 이렇게 껴주세요. 이쪽도 이 미니카 뒤에 뒷부분 접었는데 펴가지고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 사이에다가 껴주세요. 완성! 그 다음에 본체랑 연결을 시켜볼게요. 본체 미니카 여기가 조금 뾰족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조금 뒤로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열어가지고 이 날개를 이렇게 넣고 미니카를 닫은 다음에 앞에 꽃갈 삼각형에 들어가지고 그 사이에 넣고 이걸 들어가지고 넣어주세요. 짠, 완성! 그런데 지금 이 미니카의 이 날개, 미니카에 있는 날개를 이 노란색 안으로 이렇게 이 날개의 노란색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쪽도 이 미니카의 날개를 이 노란색 밑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짠! 그 다음에 여기 접힌 선이 있어요. 그걸 좀 이렇게 이쪽으로 접어주세요. 여기에 접힌 선이 있어요. 그거를 이쪽으로 접어주세요. 골드 메카보의 흰색 눈 바로 옆에 있는 이 부분을 이쪽으로 안쪽으로 좀 이렇게 손으로 살짝 해서 이렇게 골드 메카보 미니카 완성. 여기까지 만들으라고 수고 많았어요.